나는 순간 약간 불안해하거든요. 코카인 치면서. 햄하 일찍 왔어요. 3분? 너무 일찍 왔나? 어떡해. 다시 갈까? 아니요. 머리띠 어디서 사냐고요? 머리띠를 파는 머리띠 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의자 X의 헌신 리뷰나 할까요? 용의자 X의 헌신 3분 리뷰. 채팅을 돌려달라고요? 채팅을 제가 돌려봤는데요. 어떤가요?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채팅을 돌려달래네요.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래! 다시 바꿔드릴게요. 알았죠? 됐죠? 아 진짜. 용의자 X의 헌신. 약간 추리 수사극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진중하고 그런 영화인데요. 거울이다 거울. 아 잠시만. 어 됐다. 그래가지고요. 집중! 사건은 어느 추운 겨울날에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가 목도리를 여기까지 올리고 개춥네 어씨 쌉 춥다리 따씨 춥스바리 따씨 이러면서 허성태 닮으신 배우분이거든요. 동네 도시락 약간 본도시락 햇반 도시락 햇님이 도시락? 동네 도시락집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 오늘의 도시락 주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얼굴색이 약간 밝아지면서 오늘의 도시락이요? 5만원 같은 5천원이에요 이러면서 사장님이 약간 스몰 토크를 시전하거든요. 와 날씨가 정말 춥네요. 그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아 네 아까도 이랬는데 갑자기 따르르르 하면서 다른 손님이 들어와. 아 진짜 춥네요 이러면서 누가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가 그냥 도시락 받고 그냥 이러고 나가요.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영화 시작부터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엄청 초미녀에 그냥 사람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도시락도 맛집이고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 허성태 씨가 나가다가 어떤 수상한 남자랑 딱 마주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도시락집을 이러고 막 스캔해. 뭐 이러면서 스캔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그 도시락집 사장님이 딸내미랑 둘이서 살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이렇게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 승현 짱이니? 열쇠 잃어버렸어? 이러고 그냥 문을 탁 여는데 아까 그 스캔하던 수상쩍은 남자가 야!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문을 이렇게 탁 들고 들어와. 어 여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야! 너 도시락집 사장 됐더라?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어? 돈도 많이 벌겠지?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인 거야. 딸내미 친아빠도 아니야.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알던 사람이었나 봐. 누가 봐도 막 양아치 이러면서 막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막 집어넣으면서 이러면서 막 아 더러워! 야 그나저나 야 내가 밥 좀 내와봐. 야 네가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딸내미가 집에 온 거야. 그 엄마가 딸내미한테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이러고 방으로 바로 보내고 그 아저씨가 야 너 많이 컸다 어? 아주 성숙해졌는데 막 이런 말을 해. 그 중학생짜리 딸내미한테 딱 봐도 쓰레기야. 집 사장님이 지갑에서 이거 가지고 나가 빨리 가 이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씨, 내가 이번에는 물러나는데 다음에는 도시락집 전체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 근데 딱 신발 신고 가려고 하는데 그 딸내미가 스노우볼 있죠? 그걸로 아저씨 뒤통수를 땅 찍어가지고 아저씨가 죽었어 이러면서 기절을 해가지고 엄마가 너 이거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막 딸내미를 방으로 다시 막 들여보내는데 아저씨가 잠깐 기절하고 일어나서 개빡도 온 거야. 진짜 뭐 중학생짜리 애를 주먹으로 막 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횟가닥 해가지고 이 새끼 이러면서 갑자기 원펀맨으로 변신을 해요. 도시락집 30년 국자만 휘두르길 2500만 번
네 녀석 집안 한 조각으로 끝낼 수 있다! 이러면서 코타츠 전선으로 걔 목을 휘감아서 이렇게 하고 그 딸내미는 갑자기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 팔을 이렇게 잡아. 그래서 아저씨를 이렇게 속박을 하고 아저씨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그 아저씨가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 어서! 네! 깨꼬닥! 이러면서 죽어요. 이제 그 사장님이 정신을 차린 거지. 지금 우리가 딸내미랑 나랑 둘이서 협업을 해서 사람을 죽였네? 무서운 솜씨야. 이러고 잠깐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저기 옆집인데요. 처음에 나왔었던 허성태 씨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우당탕탕 하는 소리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일 있으세요? 시끄러워서요. 도시락집 사장님이 그때 약간 난리통에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러고 문을 이렇게 끼익 열거든요. 끼익 열어가지고 아 저희가 시끄러웠죠. 아 방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이러고 문을 쾅 닫아요. 허성태씨가 이러고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러고 거울을 봤는데 머릿골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아씨 정신 똑띠 차리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그러고는 문 밖에서 조용하게 혹시 죽이셨나요? 처리하셨나요?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새끼도 죽여야겠다 살짝 열어주는데 그 사람이 성큼성큼 집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컷! 이제 경찰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시신은 처음인데 다 불에 타서 알몸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야. 얼마 안 있다가 신원 확인을 했어요. 자기 전 부인의 도시락집 주소를 알고 나서 그 뒤로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취조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혹시 전 남편분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못 본 지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연기를 너무 잘해. 아 그날 딸내미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러면서 팜플렛 같은 거를 딱 보여줘요. 이 영화예요 이러고. 근데 너무 수상한 게 티켓이 너무 고의 보관돼 있어. 그래가지고 형사가 거기서 딱 촉을 잡아요. 이 사람 수상하다. 이제 갈릴레이라는 그 사람한테 또 상담을 하러 가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알리바이가 너무 확고해서 의심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걔네가 알리바이는 가짜겠지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형사가 그 부인을 취조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허성태 씨랑 딱 마주친 거야. 아 저기 잠시만요 이러고 혹시 이웃 사시는 분이면은 그 12월 2일 밤에 이런 사람 못 봤냐 이러고 물어봐요. 못 봤는데요? 그만 가봐도 될까요? 이러고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알고 보니까 그 허성태 씨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던 거야. 이름이 되게 특이해. 이름이 막 고해주 막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제주고 씨? 알고 보니까 갈릴레오랑 대학교 동문이었던 거야. 근데 갈릴레오가 머리가 엄청 총명한 천재 물리학자였거든요. 그 허성태 씨도 천재 중에 초천재 수학밖에 모르는 수학 매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거기 옆집 이웃이라고? 참 기막힌 우연이구만. 갈릴레오가 너무너무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문밖에 모르는 그래서 갈릴레오가 술, 위스키 한 병을 사들고 그 친구를 방문을 합니다. 갈릴레오는 경찰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알았나 봐. 너 아직도 그대로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어떤 난제를 준비해왔대. 수학 문제 이런 걸 갑자기 술 먹다가 꺼내. 허성태 씨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보더니 이거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야 좋겠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술 먹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수학 문제 난제를 막 해설하기 시작해. 고작 6시간 만에 해결했네. 역시 한번 천재는 영원한 처지대구나 이러면서 그러고는 둘이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길에 헤어지거든요. 그러면 출근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갈릴레오는 너무 잘생겼는데 허성태 씨는 너무 삶에 찌든 얼굴인 거야 이러면서. 그럼 갈릴레오 딱 이렇게 보더니 넌 참 아직도 젊게 사는구나 젊어 보이네. 갈릴레오가 그런가? 이러고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난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봤다는 알리바이가 난공불 그거야. 목격자가 있어. 어떤 친구가 그 딸내미를 목격 난공불알인 경찰들이 아, 그 알리바이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목격자가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수학 선생이 알리바이를 만들게 도와준 거였어. 딱 시신을 살펴보고 알리바이를 만드셔야겠습니다 이러고 그 사람이 판을 다 짜준 거였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돼요? 허성태 씨가 갈릴레오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약간 불안해하거든요. 코카인 치면서 알리바이 알리바이 이러면서 어? 허성태 씨 말고 그 사람 닮았네. 그 아저씨에 나온 아저씨. 아니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조진웅 씨가 얘가 형사이자 대학 동기인 거야. 그 얘가 그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걸 알고 너 임마 너 이거 사랑 아니야 정신 차려 임마 이러는데 일본 영화에서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 녀석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두 영화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걸 보는 재미가 있다. 뮤지컬도 있나 봐. 대박.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 맞다 그것도 있었지. 참 도시락 집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사장님한테 되게 친근하게 구는 거야. 어 너 야 잘 지냈어? 이러면서 어 오랜만에 뵙네요. 어 잘 지내셨어? 이러면서 어 잘 지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허성태 씨가 약간 이거 이러고 쳐다보고 그날 밤 전화로 그런데 아까 그 남자는 누구였죠? 어 그냥 알던 지인인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전화를 끊어요. 그 전 남편한테도 그냥 구질구질하게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떼냈는데 죽여서 떼냈는데 얘도 약간 그럴 낌새를 보이니까 아 미치겠는 거야. 근데 지인이라던 아저씨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자기네 집 우편으로 어떤 사진이 왔다. 도시락집 사장님 지인 아저씨랑 같이 있는 사진을 누가 스토커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접근하지 마라 보낸 거야. 근데 이게 허성태 씨가 보낸 거거든요. 그때 도시락집 사장님이 아,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나 평생 그 남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러면서 막 엄청 괴로워 하거든요. 그렇게 하던 와중에 갈릴레오가 모든 추리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갈릴레오가 이렇게 자기를 숨막히게 하니까 허성태 씨가 갑자기 그 전 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편지 두 통을 보냈는데요. 갈색 편지는 읽고 버리시고 흰색 편지는 보관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경찰에 허성태 씨가 자수를 해요. 내가 죽였다. 형사들이 계속 추궁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할 일이 없게 내가 만들겠다. 그 시신은 그 알리바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이었어요. 짐은 다 태우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뭉개놓고 변두리에 살던 없어진지도 모르는 노숙자 한 명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전남편이 있었던 그 숙소 가서 하루 동안 지내고 오세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막 돌아버릴라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 그랬냐 봤더니 그 허성태 씨가 원래는 죽으려고 했었어. 약간 오도가 어긋났네 이러면서 딱 세팅을 해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띵동 이러고 도시락집 그 모녀가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이사 왔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러고 찾아온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못 죽었어. 그래서 당신은 제 인생을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이러고 길 가다가 막 딸내미가 그 아저씨한테 막 인사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그 옆에 친구들이 뭐야 저 음침 아저씨 뭐야 이럴까 아 옆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고 착순인 거야. 유일하게 진짜 반갑게 인사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커로 되고 그 진실까지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갈릴레오가 그걸 다 말해버려. 그러니까 그 전부인이 찾아와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왜 저 같은 것 때문에 이럴까. 그때 딱 알아. 아 갈릴레오가 말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무너져버려요. 그 영화 내내 감정이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이러면서 진짜 붕괴돼버려요. 막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진짜 공룡처럼 울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책으로도 읽었는데 책도 재밌게 읽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처음 보는 영화 같고 재밌더라고요. 분명히 본 건데. 저는 오늘 창고극장판 9번째 보고 왔습니다. 용의자 햄구의 헌신. 아, 용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햄구의 헌신. 헌신 아니에요? 입니다. 전화에 맞춰 버튜버 캐릭터 쇼핑해요. 네? 무슨 말이야 그게? 캐릭터를 산다는 거야? 그게 뭐야? 싸이월드 같은 거야? 버튜버가 쇼핑을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버튜버. 버튜버 이런 거 아니야. 그 버추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래. 예. 뚝딱이. 버튜버는 뭔지 아는데 버튜버 쇼핑은 뭔지. 여기서 파나 보다. 여기 가면은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아 여기 관련 버튜버 또 나오네. 설레는 덩치차. 버튜버 내 사랑. 썸네일다. 너무 과해. TV 없애. 저주받은 비디오 없애버려. 널 죽일 거야. 아만다가 이런 말은 안 했다. 시칼로 쑤셔줄게. 응 쑤셔줄게. 응.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만다가 화가 나지. 이런 이미지 만드니까 아만다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